안녕하세요. 망경강TV입니다. 저는 지금 망경강권 농수로에 나와 있는데요. 월동 중인 황소개구리를 퇴치하기 위해서 찾던 도중에 화상벌레의 집단 월동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화상벌레들이 있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많이 있을래? 오! 야,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있네. 와. 지금 그 화상벌레가 있는데, 지금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도 아니고, 지금 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굴 속에, 개미 집 속에, 개미들이 바글바글 한 것처럼, 지금 화상벌레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화상벌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식했다고 하지만, 화상벌레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워낙에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로서는 판단이 안 서네요. 지금 이한 군데에서만 진짜 어마어마한 화상벌레를 보았습니다. 그렇단 말은 이 주변에도 그만큼의 화상벌레가 있다는 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근처를 돌면서 화상벌레들이 있는지 한번 괭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있다. 너무 많은데? 잠깐만. 와, 또 있다, 또 있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이렇게 흙이 있는 데보다는 수초 사이에 아까 좀 있었던 것 같아. 와,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하다. 지금 그 화상벌레들이 많이 보이죠? 네, 지금 화면에서 봐서도 알수 있다시피 그 화상벌레는 그 농수로에 있는 그 수면과 그리고 그 지면의 진흙이 만나는 사이, 네, 그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옆에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풀들이 그 수면으로 내려앉은 곳, 그리고 또 수초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 사이를 이제 호미로 들춰내면은 그 사이에 보십시오. 이렇게 화상벌레들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이것도 지금 풀이 있던 곳인데 지금 그 풀을 제가 호미로 들쳤거든요. 그 들추는 순간 바로 이렇게 화상벌레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뭐 판단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화상벌레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우려가 되는 마음에 내 그 주변에 있는 그 진흙을 한번 퍼올렸는데, 와, 그 안에 지금 보세요. 화성벌레가 아까보다 더 많이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많은데? 이제 올해처럼 앞으로 계속 겨울이 춥지 않고 기온이 올라간다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많다, 이거. 이곳은 아까 발견하지 못한 곳인데요. 오, 보세요. 이렇게 흙속에 지금 화산벌레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월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얘네들이 그 지금은 멸해종이 아닌 것으로 판별이 됐으니, 지금 제 심경은 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와, 이게 어마어마하다. 와.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수면과 그 수초가 있는 사이를 한번 파보았습니다. 아까는 괭이로 팠지만 그 삽으로 파니까 확실히 더 소득이 있네요. 좀 더 깊이 파고, 네, 좀 더 뭐랄까 좀 정교하게 파야지, 네, 얘네들이 그 숨어 있는 곳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곳에서 화산벌레가 월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네,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정보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